짜자잔. 오늘은 숲에 둘러싸여 있는 캠핑장으로 왔습니다. 나무 그늘이 있어서 타프를 안 쳐도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짐을 이렇게 옮겨야 돼서 최대한 간단하게 짐을 가져왔습니다. 그래도 적지 않은 양이야. 오늘은 텐트도 가벼운 고동 텐트를 가져왔습니다. 그래도 오늘 그늘이 많아서 텐트 치기 수월할 것 같아요. 와, 모기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요. 모기향부터 피워야겠습니다. 오늘 파티 라이트는 마땅히 걸 데가 없어서 나무와 나무 사이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. 이 나무와 이 나무를 연결해서 걸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. 올라온다, 올라온다. 올라온다. 아, 좋다. 아, 이제 빙수 먹자. 와, 시원해. 응. 설빙에서도 메론 빙수를 안 먹어봤는데. 응. 여기서 이렇게 먹다. 나 처음 먹어봐.
오, 맛있어. 메론이 단맛이 있네. 우와, 통수 됐다. 오늘 불 피워서 기가 막힌 거를 먹을 거예요. 저녁은 백종원 아저씨가 거지닭이라는 거를 만드는 걸 봤어요. 그래서 그걸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. 정확한 레시피는 찾을 수가 없어서 대충 눈대중으로. 원래 노두유라는 거를 넣으시던데 노두유가 팡이 없어서 맛간장으로 대체하겠습니다. 거지닭의 키포인트는 이 진액입니다. 장갑을 두고 왔기 때문에 최대한 머리를 써서 가장 중요한 제도 연잎입니다. 짜자잔. 진짜 크다. 닭 안에 하 망했쥬. 와우, 생각보다 잘 안 붙는데? 아니, 이거 어떻게 묻히는 거예요, 도대체? 붙지를 않네요. 어, 잘 붙는 것 같아, 이제. 밥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노력입니다. 이게 진흙이 화로대를 다 가려버려가지고
공기가 안 통합니다. 조금 덜 익은 것 같습니다. 쌀이 그대로인데요? 저희가 기다리지를 못하고 꺼냈는데 조금만 더 했으면 완벽하게 익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덜 익었기 때문에 약간 끓이는 방식으로 다시 하겠습니다. 진짜 여기는 벌레가 자이언트예요. 자이언트 벌레. 조금만 더 할까? 아, 맛있겠다. 장난 아니. 나랑 다를 게 없는데? 뚜껑을 전혀 못 열어서. 여기 원래 뜨거워, 뜨거워. 빨리 열어야 돼, 근데. 배부르다.
양파가 너무 커. 나한테만 크겠지 또. 매미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. 아침에 매미 소리 때문에 깼어요. 됐어? 응. 이제 짐 정리를 다 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. 오랜만에 나무로 둘러싸인 캠핑장에 와서 캠핑을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. 피톤치드를 많이 먹고 가는 것 같아요. 아주 상쾌합니다. 자연 그늘이 있어서 타프를 치지 않아도 시원하게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, 그리고 처음 보는 신기한 곤충들이 많아서 어젯밤에 아주 버라이어티했습니다. 이따만한 막 벌레랑 나방 같은 거, 나방이 진짜 이만해요. 여기 벌레들은 발육 상태가 달라요. 그러면 저희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캠핑 때 만나요. 안녕. 여기 보면 땅이 좀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? 이게 두더지가 땅을 파놔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시네요. 사장님이 알려주셨어요. 두더지의 흔적. 이쪽도 있어. 두더지가 지나갔나 봐요. 여기 밑으로.